주택. 이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오늘의 청약 지식, 장기 전세주택의 모든 것. 장기 전세주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장기 전세주택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장기 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장기 전세주택은 2007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지난 5월 13일 41차 장기 전세주택 모집 공고가 나간 바 있죠. 장기 전세주택은 낮은 보증금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장기 전세주택에 거주할 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월 평균 83만 원으로 타 공공임대 유형보다 입주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2020년 공표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 조사 결과 장기 전세주택의 주거 만족도가 95.5%로 임대 유형 전체 평균 88.8%에 비해 6.7%포인트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세 거주자의 가구 저축률은 67%로 전체 가구 평균 저축률인 35%보다 훨씬 높아 저축을 하는데도 유리하여 자산 축적을 통한 주거 사다리의 역할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장기 전세주택은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SH공사는 그중 1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 전세주택의 한 유형인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 또한 도입 예정인데요. 상생주택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공공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도 걱정 없으며 보증금 상승률 또한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높은 품질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 앞으로 공사가 시민 여러분들의 주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릴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간편청약 지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